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초반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맞통풍 타워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이 무려 10m나 되는 34평 아파트입니다. 삼성 21단지 호반 베르디움인데요. 현재 이 영상을 매도인께서도 시청하고 계시는데 최근 규제가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확정이 됐지만 그 대출 규제, DSR 규제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급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지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매수 의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단독으로 확보한 전속 매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없고요.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대로 2020년 3분기 가격 수준으로 매수가 가능한 급매물이 되겠습니다. 호반 21단지 C타입 타워 구조가 21년 3분기에 8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 네이버 호가는 9억 원 이상도 나왔던 매물입니다. 그 건폐율이 14%밖에 안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강 거리가 멀어서 저층을 매입해서 거주하시더라도 일조권이랑 통풍이 좋아서 여름에는 냉방비가 적게 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적게 드는 단지 배치인데요. 34평 C타입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는 거실하고 주방 끝까지 거리가 10m 수준인데 요 정도면 44평대 아파트 거실과 비슷한 수치이면서 두 번째는 방 3개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3840, 3920, 3830이기 때문에 A타입과 B타입과는 다르게 모든 방이 크게 빠져있고 세 번째 장점이라면 세탁기 건조대를 4개 넣고 거기다가 추가로 대용량 김치냉장고까지 설치가 가능한 크기의 발코니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랑 거실 부분은 또 맞통풍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내부 영상 한 번 더 재생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9억대까지 거래되던 매물 중에 금매로 나온 매물은 현재 1층에 6억 6천이 최저가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7억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추천 매물은 금액은 1층보다 6억 6천만원짜리보다 저렴하면서 네이버에 없고 마이너스 30%대 급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삼성지구는 서울의 엽세권으로 서울 생활권인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도레울이나 향동 덕은지구는 추후에 이런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와야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이 4차 철도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광화문, 상암동은 지금 현재에도 지하철로 20,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서울생활권입니다. 상등지구의 GTX A노선이 확장이 됐죠. BRT 노선이 삼성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GTX까지 앞으로 향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GTX 세권 때문에 도리울도 금액이 10억 이상 갔던 지역이죠. 단지 전면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스타필드 삼성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주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주거 만족도를 누리면서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실 엘스도 고가주택 LTV가 풀리면서 12월까지 중층 이상 매물이 20억대 다 소화가 됐고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좀 많이 높아져서 급매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뉴타운인 전농 답신리와 가재열 뉴타운도 제가 영상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바로 지금 급매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부동산은 저점에 사서 충분히 살고 프리미엄 다 누릴 거 누리고 고점에 매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급매물로 나온 이 가격 시세가 불광동 구파발 연신내 전용 60도 안 되는 빌라 6억 중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저점을 기대하신다면 그건 욕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인플레 상황에서 고금리로 저렴한 금매는 네이버에 올려도 뭐 매도자분께서 충분히 거래하실 수 있지만, 저희 박빌딩 중개법인에서 네이버에도 없는, 네이버에 나온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퀄리티 있는 신축급 아파트 금매 영상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빌라값도 안 되는데 인프라가 이렇게 좋고 호재가 다양하다면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 영상도 금매물을 찾아서 좋은 영상 업로드 할 텐데요. 삼성 21단지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임장 오시면 내부 싹 보여드리고요. 입주 계획도 날짜를 잘 맞추셔서 준비하신다면 별도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인테리어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